저기 아가씨. 아, 안녕하세요. 망치 좀 빌릴까? 우리 망치가 목이 부러져서. 아, 잠시만요. 찾아볼게요. 혼자 한잔하고 있었나봐? 아, 그냥. 나도 시원하게 맥주가 땡겼는데. 한 캔 얻어먹어도 되나? 인생이라는 게 멋진 자동차로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차가 없으면 걸어가다가 길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. 차가 있으면 빨리 달릴 수는 있지만 풍경을 잘 못 보잖아. 맞아요. 멋있어요, 아저씨. 남편이 가져요. 그러다 보면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을 거야. 네, 감사합니다. 아, 한 캔만 더 드실래요? 그럴까? 어? 괜찮아요? 아, 네. 아. 아파요?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. 아. 아파요? 네, 좀. 아, 좀 삐었나 보네. 파스 바르고 있어요. 아침에 파스 있나? 우리 집에 있는데 하나 갖다 줄까? 아, 아니요. 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굿모닝. 저녁에 제주도 흑돼지 바베큐 파티 할 건데 시간 나면 오세요. 아, 네. 갈게요. 저녁에 봐요. 정석 떡국과 뿌잉뿌잉. 아, 봐요. 어때요? 고기 맛이 뽕짜죠? 어, 진짜 맛있네요. 여자에서 먹으니까 고기 맛이 이상하게도 맛있다. 이거 쌈 하나 들고 여와서 먹어봐라. 됐어. 고기 더 줄까? 줘, 줘. 던져줘. 자. 아이고. 진 씨는 고기 진짜 좋아하나 봐요. 아까부터 말도 안 하고 한 번에 서너 개씩 계속 드시네요. 고기가 생각할 때 사실 고기를 못 먹어서요. 아, 네. 이것도 이것다. 고맙습니다. 많이 먹어요. 어려울 땐 먹는 게 남는 거야. 네. 너무 맛있다. 홍식 씨에게요. 기똥자죠. 기똥차네 진짜. 줄리엔 최고. 와, 손 억수로 크네. 예? 손바닥치기 같은 거 하면 1등이겠네. 신심한데 저랑 손바닥치기 한번 해볼래요? 이거. 아, 이거? 네. 오케이. 야, 돈 걸고 해, 돈. 뭐? 돈 걸고? 진짜? 돈을 말고 제가 문화상품권 한 장 협찬할게요. 이기는 사람 받기. 상품권? 그럼 나도 할게. 이기는 사람 난 결승전. 그럼 저도요, 저도. 야, 야. 자, 그럼 준결승 첫 경기. 화이팅! 시작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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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! 준결승 선수! 야, 뭐야? 자, 준결승 두 번째 경기 나와주세요. 야, 이번엔 성대결이네. 준비됐죠? 자. 그럼 시작합니다. 정서가 너무 세게 할 건 아니지? 아, 뭐 그냥. 살살 해줘. 부탁할게. 알았지? 애교가 철철 넘치네. 정서가 좀 봐줘. 아, 그래도 시합인데. 자, 그럼 시작. 한번 봐줘라. 에이. 오. 시즌. 자, 결승전이에요. 예, 살살해 주세요. Please, please, 완전 please. 애교의 줄리엔이 완전히 높겠네. 아, 8인 대회가 아니라 뭐 애교 대회야. 자, 그럼 저 애교가 통할지 한번 볼까요? 자, 준비, 시작. 먼저 공격하세요. 아, ladies first. 그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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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자, 도저히 못 당하겠어. 안 돼, 안 돼. 땡큐, 줄리엔. 아, 그럼 이제 그거 가져도 되는 거예요? 아, 네. 아, 축하드려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10만 원짜리네요? 네, 영화랑 책 많이 사보세요. 뭐 10만 원짜리 대박. 있어? 모두 감사합니다. 다들 일부러 져주신 거 아는데 제가 이거 진짜 가져도 되나 모르겠어요. 뭐 나랑도 한번 하든지. 나도 진희 씨에게 한번 쓰러져 보고 싶어서. 진짜 결승전이에요? 아저씨 잘 좀 부탁드릴게요. 뿌잉뿌잉. 좋아하지 마요. 미안. 살살 좀 부탁드릴게요. 아유,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그냥 녹네 녹아. 아이고 어떻게 이겨. 참. 자, 그럼 뭐 시작할까요? 네. 준비 시작. 안 다쳤어요?
아, 무슨 게임을 그렇게 세게 해? 아, 미안. 괜찮아? 아니,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팍 넘어져. 그럼 소발의 쥐잡기로 이건 내 거야? 형님, 정말 가지시려고요? 아, 그 자기가 왜 가져? 뭐야? 내가 우승했으니까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? 아, 노노노노노노. 에이, 예선전도 안 하셨으면서. 그래요, 예선전 안 거치고 이기셨으니까 이번에 진짜 결승으로 해야 공평할 것 같은데요? 그래? 그러지 뭐. 한 번만 더 하면 진희 씨 얘기에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. 진희 씨 화이팅! 진희 씨 화이팅! 화이팅! 진희 씨 화이팅! 시작! 파스 바르고 있어요. 아, 집 파스 있나? 우리 집에 있는데 하나 갖다 줄까? 지나고 나면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. 어쩌면 적게 가져서 더 마음이 가볍고 자유로울 수도 있고. 인생이라는 게 멋진 자동차로 빨리 달려도 좋지만 차가 없으면 걸어가다가 길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. 야, 뭐야? 소발의 쥐잡기로 또 이긴 거야? 그리고 내 건가? 에이, 왜 그래, 진짜. 아, 미안해. 어제 빌린 그릇 가져왔어요. 어, 거기다 둬요. 차 한잔하고 갈래요? 아, 네. 나 이거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기다려. 왔어요? 아, 안녕하세요. 이쪽으로 좀 와봐요. 네? 왜요? 저기 하늘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 수묵화를 그려놓은 것 같다, 그쵸? 우리나라 하늘 참 아름다워요. 네, 뭐. 바쁠 땐 왜 저런 게 아름답다는 생각을 못하고 산지 몰라. 뭐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예요. 이런 풍경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. 진희 씨도 내 나이 되면 알 거야. 욕심이란 게 얼마나 뜬구름 같은 건지. 너나 잘하세요. 멀리서 누가 날 부르면서 자꾸 가슴을 두드려. 어? 우연이가? 잘못 본 거 아니고? 우연이 확실해? 예, 확실히 부사장님이었어요. 한참 따라가다 놓쳤습니다. 이 자식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거지. Won't you have to say